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1월 25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요. 제주 경마, 부산 경마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복병마들 분명히 오늘 토요 경마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으니까 어제 수요 프레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승부처 제주 3, 5, 7 경주, 부산은 3, 6, 7, 9 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5경주와 7경주, 부산은 6경주와 9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부탁 말씀드리는 거죠. 조금 이른 시간에 문자 신청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영상 끝나고 바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는 데 좀 편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몰리면은 좀 복잡하거든요.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1번 핸디캅 레이팅 30점까지고요. 은근히 혼전이라 그랬죠, 제가. 3경주 레이팅 30점까지인데 일단 최저배당 가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 보였던 2번마 정점, 그 다음에 9번마 전승시대, 자, 요 두 말인데요. 자, 역시나 현장에서도 2번 정점과 9번 전승시대, 9번 전승시대, 2번 정점, 자, 이두 마리가 다 부담 중량이 좀 늘었고, 한 놈은 코스가 외곽으로 거기다가 또 더군다나 밀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배당을 낼수 있는 마필들 몇 두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던 놈들, 요 3번마 신우여신, 7번마 강력신화, 10번마 햇살정기, 자, 요런 놈들이 배당을 터트릴 놈들인데,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죠. 프레시 라이브. 자, 여기 잘 시청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첫 번째 승부처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승부죠. 분명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제주 3경주, 자, 오늘 첫 경주부터, 첫 승부부터 중배당으로 한방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와 7경주, 5경주와 7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5경주와 7경주인데요. 먼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이게 7경주로 돼 있는데 5경주 이걸 만들어 놔두고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제주 5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엇비슷한 마필들의 혼전 접전, 요것도 짭짤한 중배당이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다섯 마리 싸움으로 보는데요. 자, 1번마 명품 여왕,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시죠? 56.6배짜리 우리 지난주에 6번 가온길, 9번 명품 여왕, 6번, 9번, 9번, 6번. 55.6배짜리를 메인 승부로, 메인 승부가 아니었죠, 이거는.
승부처는 아니었지만 고배당으로 한번 노리자. 때리면서 상한가로 한방 지져 먹었던 마필이 1번만 명품 여왕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 일주 만에 또 나왔고요. 자, 2번마 무림 황후도 직전에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었던.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에 들어왔고. 자, 앞선 지지고 나갈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놈.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습니다마는 3번마 쾌승 믿음이죠. 김홍건이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마는 자, 안쪽 게이트에 들어와서 빠르게 앞선으로 붙을 것 같습니다. 자, 이 5번마 해리킹 역시도 우리 기분 좋은 승부처 한 방이었죠. 메인 승부. 요거는 메인 승부였죠. 2번 달빛 세상, 10번 해리킹. 2번 10번이었죠. 2번 10번. 복승식 22.8배. 역시나 조철한테 딱 걸린 놈. 해리킹. 자, 요번에 또 출주를 했고. 자, 6번마 달빛 세상. 직전에 해리킹하고 완장으로 메인 승부 한방 때렸던 놈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마리인데 전부 조철한테 걸린 놈이죠. 자, 이 1번만 명품 여왕은 바로 지난주였고요. 지지난주에는 해리킹, 달빛 세상, 완장으로 또한방 걸려 먹었던 놈입니다. 뭐, 긴말안 하고, 요거는 조철한테 또한 번, 다 조철 잘 아는 마필들 아닙니까? 메인 승부, A급 승부, 고배당 승부로 한 방씩 날렸던 그런 마필들이 주로 출주를 하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또한번 조철한테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5경주를 제가 레이스 포인트를 말씀을 안 드렸었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철한테 딱 걸린 놈들, 1번 명품 여왕, 5번 해리킹, 6번 달빛 세상.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떤 놈이 되는지, 어떤 놈을 자르는 건지,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또한 방, 상한가를 한방 날리겠습니다. 자, 5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제주 마지막 승부처 두 번째 메인, 행운의 럭키 세븐, 제주 7경주입니다. 자, 제주만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80점까지. 자, 이것도 역시나 혼전인데요. 제주 7경주 오늘 최대 승부처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7경주는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이 아마 7번 아, 5번 선봉 타격이죠. 선봉 타격. 자, 이번에 부담 중량이 또 이빠이 올라갔습니다. 60kg까지. 최근 두번 모두 인기 1위, 3위 팔리고, 한 번은 앞에 나가서 다 가서 잡혔고, 한 번은 직전 경주는 좀 늦발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바로 5번마 선봉 타격인데요. 자, 이 선봉 타격이 현장에서 그래도 강수환이가 이번에는 된다. 또한번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 5번마 선봉 타격을 또 이길 놈이 있기 때문에 조철도 열심히 공부를 해놨습니다. 5번마 선봉 타격. 자, 요 놈을 이길 아나짜리 한 놈. 조철이 또 확실하게 챙겨놨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약간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한 놈.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 갔다는 얘기죠?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로 했던 한 놈. 요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물론 뭐, 5번마 선봉 타격도 배팅권에 가져가지만, 선봉 타격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들어가는 제주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경주, 5경주, 7경주, 3, 5, 7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제주경마 승부처 함께 했는데요.
제주 경마 요번 주에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한 구라 때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 3, 5, 7 그중에 5경주, 7경주 메인 승부 꼭 현장 예상 부탁드리고, 자, 이제 부산 경마 3, 6, 7구죠. 오늘 부산 경마도 제대로 걸린 게또꽤 있는데요.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의 영. 자, 2세 루키 마들인데 요거는 2200만 원 상금이죠. 루키 상금은 없고요. 자, 이번 경주에 제가 오랜만에 두놈 땡땡 오리지널 단통. 자, 여기 메이드 단통이라고 했어요. 쌍, 복, 삼복까지인데. 삼쌍까지인데. 중요한 거는 역상복식으로 한방 때리면 삼쌍승까지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죠.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 대가리 팔린 마필이 바로 1번 마 여수 파이터입니다. 직전에 박재희 기수가 차분하게 선입전개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뭐 매니피 새끼답게 데뷔 2전 만에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걸음도 늘고 있고 인코스 2점 있고 뭐 선행감은 한 바퀴 그냥 뺑 잡아 돌릴 것 같은데요. 자, 요 1번 마 여수 파이터를 이길 놈이 한 놈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자, 4번 마 영광의 탱크라는 마필도 최상현 기수. 직전 경주는 뭐 김해 시장배였죠. 김해 시장배. 편성이 셌던 그런 경주죠. 요번에 영광의 탱크. 비록 직전 경주는 바닥을 쳤지만 마필이 좀 왜소합니다. 뭐한 430, 440kg 정도 왜소한 마필이지만 직전 경주 편성이 너무 셌다. 자, 이 9번 마 패스트 퓨리라는 마필이 외곽에서 선행 경합을 또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기수가 누굽니까? 유연명입니다. 자, 이 1번 마 박재희 기수가 자, 여스파이터를 가지고 1번 게이트를 잡았고 조건이 좋은데 선행을 양보할 일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 이 영광의 탱크도 뭐 느린 마필은 아니지만 선행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9번 마 패스트 퓨리의 유연명 기술을 태워놨다는 거는 선행으로 갖다 한방 쏘라는 얘기죠. 자, 1번 마 여수 파이터를 이길 놈. 자, 요둘 중에 한놈 제가 딱 지목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둘 중에 한 놈을 역상복식 달랍박스에 쌍복 대가리 놓고 두놈 땡땡 역상복 대가리로 뒤집어서 들어오면 삼쌍승 배당 먹기가 상당히 유리해지는 그런 경주죠. 그래서, 자, 오랜만에 먹기 좋은 경주, 뭐, 굳이 어려운 경주 고를 필요 없이, 자, 3경주, 부산 3경주는요, 두놈 땡땡. 제가 볼 때는 그냥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에 관계없이, 배당은 별로 없겠지만은, 자, 역상복식 단통으로 두놈 땡땡, 삼복 삼쌍까지 노리는,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두놈 땡땡 단통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경마도 그렇고 오늘 부산 경마도 그렇고 역시나 또 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많아요. 하루에 한두 개라도 제대로 찍어 먹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게또 경마 아니겠습니까? 한경주 한경주 적중에 연연하지 않고 노리는 고배당 마필이 있으면 과감하게 한 방씩 들어갑니다. 자, 이번 6경주의 포인트는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외곽에 12번 마 패트리엇이죠. 자, 이게 미사일 이름이죠. 패트리엇 미사일. 썬더모카신 자만데 상당히 잘 뛰어주고 있어요. 그죠? 데뷔전부터 3연속 입상입니다. 우승 한 번에 준우승 두 번. 자,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 이 12번 마 패트리엇이 조금 불안하다. 어제 수요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죠. 자, 이 12번 마 패트리엇 외곽 게이트지만 고맙게 강력하게 얘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어떤 놈을 노린다, 배당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한 마리,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배당의 추천마로 말씀을 드렸던 한 놈. 자, 현장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눈 딱 감고 시원하게 중배당, 이거는 중배당 고배당입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안 팔리는 놈이기 때문에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부산 6경주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부산 7경주. 자, 5군 중상위권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달러박스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제가 어제 요 경주 역시도 말씀을 드렸던 경주죠.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경주인데 두 마리 정도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두 마리 정도 언급을 드렸는데, 자, 먼저 2번 마 퓨어 매직, 직전 경주에 우리가 A급 승부로 한방 때려 먹었던 놈이죠. 2번, 5번 배당이 7.2배까지 내려갔어요. 인기 4위하고 찍어 먹었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들 찍어 드셨던 그런 경주입니다. 다시 한번 이용락이 감량기 스태우가 안쪽에서 선행 지지고 나가는 그림이고요. 10번 마 JS데이라는 마필이 19조 마필인데 계속 인기마예요. 얘는 선행력도 분명히 있는 놈이고 따라가도 되는 놈인데 직전 경주도 초반에 좀 부딪히면서 아쉬움이 좀 남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테이크 차지 인디 새끼인데요. 자, 이 마필 이외에도 요번 경주는 선행 경합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자, 2번 퓨어 매직, 10번 JS데이 두 놈 관심 마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에 7번 마 라우드 컬러라는 마필이 또 강력하게 대가리 팔리고 있는데, 자, 이 7번 마 라우드 컬러는 일단 직전 경주 최적 전개로, 이게 어디 갔습니까, 화면이. 갑자기 화면이 없어졌어요. 자, 직전 경주 최적 전개로 펼쳐졌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7번 마 라우드 컬러가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또 한번 달러박스 승부처로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수요 프레시 라이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산 9경주죠.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네,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승부처, 구경주. 자, 국산 3군 1600 별정 B형이고요. 자, 오늘 부산 구경주는 오랜만에 찍어먹기 예측권 20장. 조철의 찍어먹기 연망.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인데, 최근 조시가 바짝 오른 8번 마 운주 오션을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찍어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승훈 기수가 계속 타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도 앞선 경기에 빨리 붙여가지고, 직전에는 선행을 안 가고도 외곽 2번매 물고도 좋은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뭐 매니피세끼답게 서승훈이 부담 중량도 아직 적절하고, 자, 8번 마 운주오션. 자, 외곽에서 모래도 피해서, 모래 피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8번 마 운주오션은 대가리다. 8번 마 운주오션은 대가리인데, 자, 과연 이 8번 마 운주오션을 놓고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릴 거냐? 운주오션에다 놓고 어떤 놈에다 때릴 거냐? 자, 이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아나짜리 한 놈, 딱 걸린 놈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에다 한방 시원하게 지지는 경기입니다. 자, 이 3번 스타 아이가 최저배당입니다. 자, 꾸역꾸역 올라오는 추임마인데, 이 스타아이는 직전 경주에 점핑 출전했었죠? 그죠? 2등급으로 점핑 출전해가지고, 감량 2.52kg를 달고 한번 뛰어봐갖고, 뭐, 끈끈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당 군, 다시 3군으로 다시 왔기 때문에, 자, 이 스타아이가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조철이 노리는 마필은 8번마 운주오션에 붙여갖고 최하 10배에서 15배짜리 정도는 노리는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찍어먹기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11월 25일 금요일 마지막 부산 구경주. 자, 찍어먹기 완장 승부. 8번마 운주오션 놓고 예측권 20장. 자,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주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진검다리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내일 승부처 공지 한번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제주 357, 부산은 3679.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7경주, 부산은 6경주와 9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아래 계좌번호 뭐두 가지 있는 거 아무거나 다 하셔도 됩니다. 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자, 나가시면서 조철 스타일의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